자, 그 다음에 6번. 광전직 불량 감지기 설치 기준 세 가지를 쓰시오. 이렇게 말하세요. 자, 불량 감지기. 요것도 전에 이제 가로채우기 형태 나왔다가 이제 쓰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광전식 불량 감지기. 자, 설치 기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각면은 햇빛을 직접 받지 않도록. 그래서 요거 이제 가로채우기 형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자, 두 번째가 광축인데요. 광축, 송광면과 수각면의 중심을 연결한 거다. 그래서 나란 벽으로부터 0.6m 이상 이격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실내가 있다. 자, 실내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자, 여기가 이제 바닥 부분이고요. 그죠? 바닥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송광부가 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얘를 갖다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받아야 되니까. 그 얘는 이제 수광부라고 하자, 이거예요. 여기가 송광부. 그럼 여기서 이쪽으로 뭘 갖다 써요? 이제 적외선을 갖다 쏜단 말이에요. 적외선을. 쏘게 되겠죠. 그러면 요 송광부와 그 다음에 수광부를 갖다가 지금 중심을 갖다 연결한 선이 있잖아요. 그죠? 요 선을 갖다 지금 여기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요를 광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이런 광축은 여기가 이제 뭐예요? 나란한 벽이잖아요. 그죠? 이 나란한 벽으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띄워라? 0.6m 이상을 띄워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벽체로부터 얼마 띄워라는 얘기예요. 여기가 벽에 나란 벽. 그럼 여기로부터 이만큼 띄우라는 얘기죠. 0.6m 이상을 띄워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송광부와 수광부는 이제 뒷벽으로부터 1m 이내다. 자, 뒷벽이죠. 뒷벽이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가 자, 1m 이내. 그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설치는 뒷벽이니까 이것도 자, 1m 이내. 이렇게 자, 볼 수가 있겠고. 광축의 또 높이가 나와요. 자, 광축의 높이는 천장 높이의 80% 이상이다. 자, 바닥에서 어디까지, 광축까지 높이를 자원했을 때, 층고를 H라고 한다면 요거에 얼마? 0.8. 그쵸? 요거 이상을 잡아라, 연내게 되겠죠? 바닥으로부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축의 길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되겠죠? 이런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일 것.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자, 요게, 5m 이상이요. 자, 100m 이하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요렇게 이제 세 가지를 쓰는 건데, 다섯 가지니까 여러분들은 다섯 가지를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가지 다 쓰시오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걸로 갖다 이해를 좀 잘 하시고, 자, 등장하는 거. 수각면, 그 다음에 광축, 나란 벽으로부터 0.6 이상 띄운다. 그 다음에 송광부하고 수광부, 뒷벽으로부터 1m 이내. 그 다음에 광축의 높이, 자, 천장 높이의 80% 이상. 그 다음에 광축의 길이는 공칭 감시 거리 범위 이내일 것.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반드시 외워두세요. 요건 다시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자, 다음 7번. 지하층, 무창층 등으로 환기가 잘 되지 않거나.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지하층이나 무창층이면서 환기가 잘 되지 않는다. 또 실내 면적이 40 미만이다. 지하층인데 40 미만, 무창층인데 40 미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부착면과 실내 바닥까지 거리가 2.3 이하인 곳으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 연기, 먼지 등에 의해서 화재 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감지기 종류 다섯 가지를 써라.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뭐 기억을 해야 됩니까? 자, 여덟 가지 감지기에 있었죠? 불정, 분복, 광화, 다축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불꽃 감지기, 정오식 감지 선형 감지기. 그렇죠? 정오식 감지 선형. 그다음에 분포형. 그리고 자, 복합형. 그다음에 요거는 광전식 분리형. 그렇죠? 아날로그 방식, 다신호 방식, 축적 방식. 자, 요거의 감지기. 요렇게 해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덟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다섯 가지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불정분복 강화 다축이다. 그렇죠? 그래서 불꽃 정원식 감지선형, 분포형, 그다음에 복합형, 광전직 분리형 여기까지 들어가고요. 아날로그 방식, 다신호 방식, 그다음에 축적 방식. 자,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형형형형 방식이 방식 방식에.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꼭 외워두세요. 머리글 따서 불정분복 광화 다축이다. 자, 그리고 요것도 외워둬야지. 위에 거 지하층 무장층 이거 나오는 거, 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으니까 쓰는 게요.